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영의 개념을 도입한 마야 문명. 그들은 영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? 마야인들은 영을 단순히 없다는 개념이 아닌 숫자로 사용해 계산과 시간 측정의 중요한 도구로 발전시켰습니다. 영은 자리값 개념을 통해 큰 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고 복잡한 계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. 그들은 20진법을 사용해 21일 한 달로, 1년을 18개월로 구성하고 마지막 5일은 휴일로 두어 총 365일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. 마야 달력에서 영은 중요한 시작점이었으며 이를 통해 주기와 시간을 더욱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. 예를 들어 일주일의 시작을 0으로 두어 첫 번째 날을 1 대신 0으로 기록한 독창적인 방식이었습니다. 이러한 영의 개념은 천문학에도 적용되어 별의 위치를 추적하고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영을 사용해 금성의 584일 주기를 계산하며 천문학적 계산의 정밀도를 높였습니다. 복잡한 수학적 성과는 대규모 건축 설계에도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거대한 건축물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. 마야 문명의 영은 인류에게 새로운 수학적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